부상하는데 무리가 없는 배치입니다. 팔라존 선수와 송종범 선수의 128강 경기 첫 번째 세트 송종범 선수가 성공하겠습니다. 3 쿠션과 5 쿠션이 있는데 5 쿠션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바로 3 쿠션으로 노리는 것 좋습니다. 네. 아, 초구에 지금 네, 초구. 일목 족구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진행됐죠. 두께 조절해서 맞질 않았어요. 빨간 공이 노란 공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렸죠. 네. 시작부터 키스에 걸리면서 첫 득점 올리지 못했고요. 팔라존 선수의 첫 번째 이닝. 뒤돌리기 대회전. 아, 내공의 궤적은 맞았어요. 네. 하지만 일목조구까지 완벽히 컨트롤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내공의 컨트롤 좋았지만 빨간 공이 계속해서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빨간 공이 좀 빠르게 네. 큰 움직임을 갖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좋은 공 받았네요. 네, 송종범 선수 뒤돌리기로 네, 첫 득점 가져갑니다. 네, 우 상단 당점을 썼습니다. 아, 조금 네. 밀려 내려가는 성질이 좀 필요했는데 그래도 좀 칠만한 배치였는데 아쉽게 됐네요. 지금 각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더 많이 밀려 내려가는 걸 좀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좀 밀려 내려가는 성질을 좀 제어하다 보니까 네. 예,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상당히 송종범 선수 경기 진행이 빠른데요. 그러네요. 빠른 템포의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팔라존 선수 옆돌리기. 잡아당기는 성질이 좀 많아 보였는데 네. 네. 자, 흰 공을 살짝 스치면서 치고 지나갑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이제 회전을 많이 득점이 됐어요. 네. 하단을 썼죠. 그러면서 좀 짧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아, 들어가면서 네, 묻고 들어갔습니다. 건드리고, 네, 인공이 움직이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하단 당점이 역효과가 날 뻔했던 장면이죠. 자, 비껴치기. 내공이 천천히 빨간 공에게 가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선수들에게 이 평균 득점이 일단은 그 랭킹도 있거든요. 그건 선수들에게 뭐 상동과의 무관하게 자부심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팔라존 선수가 1위다. 지금 팔라존 선수가 네. 거의 대부분의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지금도 절묘하게 끌어놨습니다. 네. 회전력이 살아있느냐, 빨간 공에 방해가 있느냐. 자, 빨간 공. 네. 방해 없었고 회전량도 좋았습니다. 아, 지금도 정말 예술적으로 끌어칩니다. 네. 저는 이제 옆으로 이끌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한 각도였는데 이거를 절묘하게 끌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오픈 브릿지를 썼지만 끝까지 회전력을 살려주죠. 자, 세 공이 가깝게 모여 있는데요. 돌리기 대회전으로 빠질 틈 없는. 자, 흰 공. 여기서 흰 공의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만 없었다면 뭐 100% 득점 각이었는데요. 네. 거의 뭐 스윙을 할 때 보면 백스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샷감이 워낙 좋습니다. 네. 역회전 원백 넣어치기를 구사했는데 네. 3쿠션은 지금 다 맞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뭐 순간적으로 쓰리 쿠션이 다 먹습니다. 쿠션은 다 맞췄는데 네. 행공이 좀 밖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네. 네. 겨냥을 하는 거죠. 자, 뒤돌리기를 보는데요. 길게 늘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아, 또 맞았어요. 지금 뭐 맞는 장면이 공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두 네. 번이나 지금. 약간 좀 두껍게 맞았고 여기서 좀 더 공이 왼쪽으로 가게 조절이 됐어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도 흰 공을 살짝 건드리고. 그냥 흔들거리고 말죠. 네. 두 뱅크를. 네, 두 뱅크 시도합니다 지금. 네, 뱅크샷 들어가면서 두 점 올리고요. 점수는 6대 1. 2점제가 아니었던 그 경기 방식에서는 지금 같은 배치를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구사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두 뱅크를 구사하는 선수들도 많았지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둘 중에 하나에서 더 선택이 결정됐어요. 선택지가. 그렇죠. 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에서 굳이 한 점을 네. 선택하진 않겠죠. 자, 또 한 번의 뱅크샷 갑니다. 난이도가 뭐 비슷하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어, 길게. 자, 빨간 공. 와, 아. 이 공도 지금 포쿠션 이후에 빨간 공, 흰 공으로 진행되려면 네. 와, 두께가 완벽히 2분의 1 그 근처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리각이 이제 이목적구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 이런 길을 본다는 게 대단한 그 예민한 선택이거든요. 네. 송종범 선수 네 번째 이닝 테이블을 크게 돌아갔는데요. 노란색 피해가야죠. 노란 가야죠. 공이 피해줬고 빨간 공까지 1점. 득점됩니다. 노란 공의 왼쪽으로 길을 볼 수도 있고요. 3뱅크를 네.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결정을 바꿨습니다. 자, 빨간 공, 와, 노란 이거, 공까지. 네. 이거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각도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밀고 들어온 그 두께를 정확하게 지금 맞췄어요. 송종범 선수 이 경기 템포도 빠르고요. 네. 뱅크샷 선택까지 과감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 네, 맞아. 득점 가져갑니다. 넉점 올리면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점수는 6대 5. 이런 템포로 점수가 좀 더 나오게 되면 팔라전 선수를 약간 좀 그렇죠.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쉽지 않은 배치죠. 이번 공격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공은 조금 네, 견제는 잘했습니다. 네. 지금은 흰공 쪽으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구사해서 상단으로 벽을 그냥 타고 가는 그런 샷을 할 수도 있어요. 공을 먼저 맞춰도 가능하고요. 바로 이 샷을 노린 네.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네. 바로 테이블에 나타났습니다. 아, 역시 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선수예요. 네. 원뱅크죠. 넣어치기 벽을 타고 네. 아. 도망가는 공을 다시 한번 벽 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송종범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를 해놓고 들어갔거든요. 그 수비를 뭐 보란 듯이 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수비를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이번에는 앞돌리기.
해줘. 아, 여기서 지금은 왜 이렇게 공이 짧게 갔을까? 발라준 선수가 앞돌리기 이후, 그러니까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갈때 회전력으로 공을 좀 길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두께도 좀 두껍게 맞았고요. 아, 회전을 처음부터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두께 미스죠. 흰 공이 지금 빨간 공을 때릴 정도의 두께였으니까요. 네, 두께 조절이 잘못되면서 목적골이끼리 키스가 났고요. 이제 송정범 선수의 공격. 네, 난해한 배치예요. 빨간 공 방에 아, 없었고, 피해 갔지만 네. 단 쿠션에 저렇게 가운데쯤에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다. 옆돌리기 짧게 찾아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네. 지금 이 방에도 지금 피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가기가 쉽지 않았던 조건이었습니다. 길게 단장단으로 바로 가버리죠. 키스 없었고, 네, 아. 득점까지. 점수 9대 5. 잘 쳤어요. 지금 이런 공은 거의 뭐 회전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각도 자체가. 원 쿠션에 어떤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확한 두께로 보내는 게 핵심 기술이죠. 네. 뒤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두 선수가 다 점수. 빠르게 진행하네요. 네. 경기 템포가 빠른 두 선수가 만나서 첫 세트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팔라존 선수 10대 5로 점수 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PBA 이제 경기 방식은 랭킹 1위, 그러니까 지난 10개 투어의 랭킹 1위와 지금 와일드카드를 받은 송정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8위로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와 128위가 네. 겨루는 거예요.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어내야 되는 그런 와일드카드인 거죠. 대진상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송정범 선수가 이 팔라조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좋은 공으로 이어집니다. 뒤돌리기. 네,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넉점 올립니다. 12대 5. 일단 송종범 선수 첫 세트에서 이 초반에 보여준 모습 좋았거든요. 팔라존 선수가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송종범 선수가 이 수비를 해놓은 공을 원뱅크 스네이크 샷으로 구사를 하면서 풀어버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일단은 약간 이제 초반 흐름이 꺾였습니다. 돌리기. 아, 이 공이 뭐안 들어갔지만 이런 두툼한 두께로 지금각을 시도했다라는 것. 네, 그 자체가 저는 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좀 얇게 써야지 각도가 편안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예민한 컨디션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죠. 송종범 선수, 아, 득점 되지 못했고요.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가는 걸좀 의식을 하다 보면 그걸 또 반대 성질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 성질이 조금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쓰리 쿠션으로 노리죠. 팔라존 선수 옆돌리기 들어갔고요. 이제 승점까지 두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도 뭐 당점은 결정돼 있는 상태죠. 세로 중심선 약간 위죠. 그러니까 12시 당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서 두께 하나를 잘 맞춰낸 그런 넙돌리기였죠.
스핀볼로 네,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세 포인트. 한 점은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수비 하나가 풀린 이후로는 뭐 그냥 세트가 네. 완벽하게 팔라존 선수의 세트로 가버렸습니다. 네, 지금도 충돌을 절묘하게 빼냈죠. 송종범 선수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팔라존 선수가 승점까지 만들어냈고요.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앞돌리기를 치면서 수비를 완벽하게 좀 했다 싶었는데 거기에 급소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걸 뭐 정확하게 팔라존 선수가 공략했습니다. 자, 오늘 그 급소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팔라존 선수의 컨디션 보아해서 아주 폼이 많이 올라왔다. 연결이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빨간 공에 키스 컨트롤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보다는 또 5로 가는 거죠. 네. 이 세트 초구 팔라존 선수 풀어내지 못했고요. 네, 처음부터 5 쿠션을 의도했죠. 저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테이블 현상이 아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종범 선수의 첫 번째 이닝은 뱅크샷으로 이거 오늘 좀 힘있게 빠르게 쳐봤는데 네. 너무 얇게 맞았네요. 공은 다 맞춰냈지만 쿠션을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요. 흰 공을 먼저 치긴 좀 쉽지 않아졌는데요. 네, 빨간 공 먼저 공략합니다. 뒤돌리기. 길게 5 쿠션이죠. 네. 자,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마지막 3 쿠션에서 이제 4 쿠션으로 갈 때 회전을 충분히 살렸기 때문에 네. 각도가 짧아지지 않고 계속 길게 뻗어나갑니다. 네, 저렇게 쿠션을 다섯 번이나 부딪혔는데도 각도가 정확하게 네.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뒤돌리기인데요. 이건 5 쿠션을 의도했네요. 여기서 5 쿠션을 봤다라는 건 3 쿠션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득점 확률은 5보다 3가 더 높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다음 공을 위해서 여기서 5 쿠션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를 본 것과 5를 보는 건 이제 힘조절이 저절로 되는 거죠. 5 쿠션은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팔라존 선수도 포지션 플레이에 가장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탕쿠션에서 들어가야죠 이제. 네, 맞춰냈고요. 좋은 샷 많이 보여줍니다. 거의 공을 찍어치다시피 지금 스트로크를 했죠. 네, 위에서 아래로 강력한 회전을 먹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두껍게 쳐야지 여기서 빨간 공과 충돌이 안 나거든요. 네. 두껍게 치면 각도가 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각도를 회전력을 많이 살리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내 공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흰 공의 뒤로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하이런이 나올 조짐이 있어요. 네. 넉 점 올리면서 4대 0이 됐고요. 이제 이 톱 클래스 선수들이 브릿지 하는 거 보면은 네.
브릿지라는 건 그저 큐를 얹어놓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득점도 득점인데 득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 돌리기. 와, 지금도 와. 거의 뭐 묘기를 시도했어요. 네. 굉장히 힘있게 들어가서 살짝 놀랐거든요. 그런 이제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순간적으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 이후에 지금 원쿠션에 닿은 거죠, 여기서. 장쿠션이 지금 맞질 않았습니다. 아, 공이 한번 튀어 올랐고. 네, 여기서 나중에 뭐 밀려봤지만 이미 공 맞는 순간 충돌이 일어난 네, 그런 그림이죠. 네. 넉점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고요. 이제 송종범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로 갑니다. 아, 아. 네, 이거. 네. 아, 챙길 수 있었 점수였는데 아쉽습니다. 1세트 4이닝 이후로는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 네. 정도 점수 좀 내줘야 되는데 샷하는 게 지금 브릿지 같은 게 보면은 많이 지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샷을 한 이후에 브릿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부분은 좀더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장장단을 만들어내는 거. 어우, 지금 네. 네,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났고요.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목적구끼리 충돌이 일어났는데 네. 여기서 좀더 얇아야지 이흰 공의 왼쪽으로 살짝 빠지는데 네. 두께 실수죠. 기회를 한번 잡아야 될 텐데요. 송종범 선수, 비껴치기. 네, 정확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득점 됐습니다. 첫 득점 올리고요. 빨간 공의 두께가 참 좋았습니다. 빨간 공이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게 가장 지금 배치에서는 이상적인 그런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네. 뒤돌리기로 갑니다. 회전 조절을 잘해야죠. 다 요게 회전 조절 때문에 보기보다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네. 배치입니다. 두께나 스트로크는 뭐큰 문제가 될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정밀한 그 당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팁 잡기를 못한 거죠. 쉽지는 않았고, 송종범 선수도 살짝 웃으면서 네. 돌아갔습니다. 평소라면 뭐 거의 뭐눈 감고 칠 수도 있는 공인데 네, 또이 카메라도 많고, 또 다른 네. 환경이죠. 랭킹 1위도 만나서 그렇죠.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 쉽지가 않죠. 1점. 아, 발라존 선수 흰 공을 잘 따돌려냈고 득점 성공합니다. 여기서 흰 공과 내 공의 그 교차점을 잘 만들어냈죠. 왼쪽으로 끌어치나요? 와,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에요. 네. 진각도에서 그걸 왼쪽으로 끌어서 시도를 한다. 시도를 아예 안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저런 그 상황에서 두껍게 맞아서 그렇지 지금은 팔란 선수가 원하는 두께 맞았더라면 충분히 더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샷을 시도했어요. 네. 자신감이 돋보였고요. 송종범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반대로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됩니다. 네, 와, 섬세하게 잘 쳤어요, 했는데 지금. 득점 네. 됐습니다. 지금은 장단장으로 옆돌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장단으로 옆돌리기를 응용하는 거죠. 네. 아, 여기서 얇은 두께와 아주 적당한 회전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나 잘 풀어냈고. 좀 짧게 진행되는데. 하단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될까요? 좀 약하죠. 아, 네. 앞에서 멈춰 섭니다. 노렸던 길은 지금 이게 아니고 바로 하단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각이 지금 두 번째 각이
단쿠션으로 너무 짧게 떨어졌죠. 네. 혹시나 마지막 행운을 기대해 봤는데요. 득점 대신 못했습니다. 팔라존 선수. 네. 아 좋습니다. 지금 팔라존 선수가 뭐 정확하게 팁을 잘 찾아냈죠. 네. 다음 공격은 뒤돌리기. 네, 잘 만들어냈고요. 네, 흰 공이 잘 올라와 주면서 다음 공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공도 또 5 쿠션으로 또 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노렸네요. 돌리기 대회전으로 저 흰 공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혀 무리 없었고요. 네, 빨간 공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점수는 8대 2. 흰 공 오른쪽으로 치기에는 조금 충돌에 좀 부담이 좀 있는 배치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가자니. 네, 지금 일단 흰 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죠. 아 여기서 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충돌 타이밍에 걸린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빠지고 두 번째도 빠졌어요. 그러나 세 번째에서 두께가 지금 좀 얇았습니다. 일목조끼 운동이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 약간 얇게 맞으면서 자, 예. 절묘하게 잘 피해냈는데 세 번째 예. 관문은 넘지 못합니다. 송종범 선수 옆돌리기 좀 따라붙어야 하는데요. 네, 득점 가져갑니다. 8대 3. 지금 같은 옆돌리기를 보면 이제는 일목적구가 포지션 플레이가 잘 안 됐어요. 네. 일목적구가 지금 제일 어려운 쪽으로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4 쿠션 내지 5 쿠션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아, 좀 너무 짧게 떨어뜨렸습니다. 타겟의 크기는 어느 정도 지금 네, 큼지막했는데 조절을 잘 못한 거죠. 이런 무대에서 자신의 스트로크, 자신의 경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원하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회전을 또 많이 써서 네. 각을 잘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팔라존 선수 또 한 점 올립니다. 9대 3. 지금 같은 매치는 이제는 예, 여기서 두껍게 스핀볼이죠. 2에서 3 올 때 길어지는 예, 그런 현상을 일으키죠. 횡단이 지금 좀 좋아 보이는데 예, 어떤 선택을 했나요? 굉장히 스피드 있는 횡단샷인데요. 아, 밀고 내려가는 오, 성질을 조금 네. 더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났고요. 지금 내공이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좀 조심했는데 네. 지금 PBA에서는 조금 더 횡단을 좀 밀려 내려가는 느낌이 좀 더 있어야지 네, 각이 딱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리고 송정범 선수 한 점 올렸고요. 단타만 지금 네 차례째인데 2세트 들어서요. 점수가 좀 묶여 나와야지 네. 이번 세트 해볼만 합니다. 좀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다음 배치 어떨까요? 비껴치기로 갑니다. 포쿠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아, 좀 얇게 맞았는데. 네. 자, 빨간 아, 공이 비껴주질 않았고. 빨간 공이 막지 않았어도 지금 노란 공의 왼쪽으로 나가는 네. 짧은 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두께가 너무 얇게 맞고 나갔거든요. 자, 출발부터 두께가 얇아서 충돌까지 또 일어났고 네. 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도 각은 조금 옆으로 좀 빗나갔죠. 두 점짜리가 안 나오는데요. 팔라준 선수 빨간 공 먼저 공략합니다. 뒤돌리기. 네, 지체 없이 점수 가져가고요. 점수는 10대 4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먼저 위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두께 조절을 한 거죠. 네. 배치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네,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바로 노리는 거죠. 쓰리 쿠션으로. 지금 꼼꼼하게 살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은 시스템을 정확하게 지금 네,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네. 자, 송종범 선수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팔라준 선수 두 점 올리면서 11대 4. 이 두께에 맞는 또 정확한 당점은 어딜까? 그거를 좀 생각하려면 뭐 직관적인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뭐 이렇게 체계화 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는 공이 빠졌는데요. 네, 당점이 약간 더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좀 이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팔라준 선수도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봤는데 득점되지 못했고요. 자, 송종범 선수의 공격. 노란 공이 또 끝내 네. 막아버리네요. 그렇게 빨간 공을 뛰어넘어서 이제 옆돌리기 앵글은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노란 공이 계속 뭐 수비수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 길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한 번 빠지면 뭐 두 번째에서 걸릴 수도 있고 충돌의 확률은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었죠. 포쿠션으로 처음부터 짧게 노렸죠. 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짧게 설계한다라는 거 네, 좋은 방법이죠. 뒤돌리기. 이죠? 하이런은 나오지 않지만 흐름 자체가 이 막히질 않고 그렇습니다. 술술 잘 풀려나가는 팔라준 선수죠. 워낙에 송종범 선수의 공격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연결까지 잘 이어지고 있고요. 송종범 선수는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바로 쓰리 쿠션으로 노리죠. 네, 자, 섬세한 옆돌리기. 아, 쉽지 않은 공이었던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흰 공의 두께가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빨간 공에 지금 여기서 충돌 빼는 게 중요했던 문제인데 두툼하게 치면서 일단 충돌을 빼내다 보니까 네, 내 공의 각이 일단 출발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좁혀야 되는 게 이제 기술이었는데 회전도 뭐 다 뺐고 힘도 뺐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걸릴 때가 있으면 다 걸려버립니다. 네, 송종범 선수의 여덟 번째 이닝 공격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공을 치기 좋은 공을 갖다 주네요. 네,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나버렸고
팔라존 선수에게는 쉬운 공을 주고 갔는데요. 쉽지만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또 풀어낼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자, 빨간 공은 잘 비켜놨고. 아, 지금 이런 점은 아하. 약간 아쉬워요. 뭐냐면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득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공을 두껍게 쳐갖고 출발은 길었지만 나중에 짧아지는 기술을 자꾸 쓰다가 지금 놓치는 경우가 오늘 한 두 차례 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면만 노려서 지금 치는 게 지금 안전하죠. 아마 아. 좀 여유가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면 방법을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직관적으로 가는 것이 좋았다. 네. 그리고 그 사이 송정범 선수 뱅크샷 들어가면서 두 점 올립니다. 공이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네. 아, 쉽지 않게 섰네요. 노란 공 오른쪽을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서 되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왼쪽 아래 당점을 주고 노란 공 왼쪽으로 스핀볼을 만드는 비껴치기도 괜찮아요. 스핀볼로 갔죠? 회전 살아 있습니다. 네. 네. 풀어냈습니다. 석점 올렸고요. 13대 7. 회전을 살려놨기 때문에 2에서 3 올 때 길게 공을 잘 늘어뜨렸고 마지막 쿠션에서도 또 회전이 살아있었죠. 장장 단으로. 오, 잘 가는데요. 네. 네, 득점 됐습니다. 자, 넉점 올리고요. 자,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밀어붙일 기회입니다. 두 뱅크를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공을 얇게 맞춰서 되돌리기 코스도 있습니다. 지금. 아, 공을 먼저 얇게 맞췄죠. 네. 자, 되돌리기를 선택했고 장타를 보여줍니다. 송종범 선수. 장타는 먼저 쳤습니다. 송종범. 네. 네, 송종범 선수가요. 아, 예민한 두께. 절묘한 터치죠. 자, 경기력 조금씩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탔는데요. 빠르게 꺾어서 네, 뒤돌리기 좋습니다. 네, 바로 점수 가져갑니다. 13대 10, 이제 석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네, 약간 좀 신중함이 지금 보입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빨간 공이 지금 내 공을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리를 하면서 바로 아, 이건데 네. 이걸 지금 아 우려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송종범 선수도 잠시 멈칫했던 게 그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도 빠지질 않았어요. 빨간 공이 바로 이렇게 마중을 나옵니다. 훨씬 더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의 속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느려지게 네. 그렇게 시간차를 내는 방법 그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송종범 선수는 6점 올리고 물러났고요. 팔라존 선수 바로 세트 마무리 시도 네. 네. 지체 없이 뱅크샷으로 2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송종범 선수가 지금 뭐 6점의 하이런, 팔라조 선수도 아직 하지 못했던 하이런을 기록했지만 네. 거기서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흐름이 끊기고 팔라조 선수가 이렇게 바로 끝내버렸습니다. 네. 확실히 랭킹 1위를 하고 싸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팔라존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선에서 뭐 좋은 기운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마미콘 선수가. 자, 이렇게 대회마다 또 대회장마다 또 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이어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임종숙 선수 같은 경우는 LPBA에서 총 5승을 했는데 4승이 웰컴 저축은행 LPBA 챔피언십에서 거둔. 아, 네. 네. 인연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더 붙을 수밖에 없고요. 3세트
송정범 선수의 선공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너무 두껍게 맞았는데 이번에도 두껍게 맞았어요. 아, 네. 뒤돌리기. 일단 5 쿠션. 그러나 득점은 또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아, 나가네. 아, 네. 득점되지 못합니다. 아, 이 초고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건 아닌데 두 선수가 지금 세 세트. 그렇죠. 네. 맞춰내질 못합니다. 를 풀어내지 못했고 팔라존 선수의 첫 번째 이닝 공을 먼저 맞춘 거죠? 빗겨치기. 네. 첫 득점 올립니다. 지난 뭐 6차 투어 NH 농협 카드 챔피언십에서는 퍼펙트 큐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요즘 뭐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 이렇게 퍼펙트 큐를 기록하는데 네, 또 안 나오는 흐름으로 가면 또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팔라존 선수 빗겨치기. 네, 연속 득점 성공하고요. 거의 이런 배치는 뭐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빠르게 선택해서 빠르게 득점까지 만들어 버리죠. 어마어마한 그 연습량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득점이죠. 아, 이거 또 뭘 보여줄지. 자, 기대가 되는데요. 대회전을 노리는지. 아, 여기서. 어허, 여기서 와. 리버스를 노렸는데. 네. 공 맞고 장장 단으로 진행된 그림이죠. 그러나 왼쪽 회전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거의 무회전에 가까운 그런 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슬며시 오른쪽을 준 게 아닌가. 공이 변화 없이 그대로 직선으로 계속 운동을 하죠. 네. 자, 쉽게 예상되진 않았지만 팔라존 선수는 스스로 이 그린대로 네.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앞돌리기. 네, 정확한 두께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맞춰냅니다. 네, 정확했습니다. 공이 또 예쁘게 모이네요. 네, 자, 넉점을 올렸고 팔라존 선수 이번 세트에 장타가 한번 나오나요? 4점이 지금 오늘 하이런인 그렇죠? 팔라존 선수죠.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과연 내 코너에서 저쪽 대각선 코너 깊이 쳤을 때 지금 팔라조 선수가 지금 큐대를 한번 갖다 댄 그 저 자리까지 나오느냐. 네.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면서 잘 살펴봤는데. 네. 아,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미심쩍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뭐 거의 원하는 자리에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오늘은 나오지만 뭐 내일은 또 약간 다른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이 당구대의 성질이라는 얘기죠. 내일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다음번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밀어서 길게 각도를 만들었는데 네, 테이블 크게 돌아서 네. 갑니다. 네, 득점 됐습니다. 자, 7점을 올리고요. 웰뱅 톱랭킨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1, 2, 3차 투어를 전부 팔라존 선수가 기록을 했어요. 네. 5차 투어까지 전부 스페인 선수들이 톱랭킹의 수상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앞 돌리기 짧게 노렸는데 아, 이 선까지 지금 보이나요? 자, 네. 이제 다 보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완전 몰입이 돼 있는 팔라존 선수고요. 장타를 치는 와중에 그 중간에 이런 점수까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계속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되죠? 네. 8점 올리고 있고요. 뒤돌리기.
어우, 네. 너무 얇게 맞아서 투 쿠션으로 진행되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살짝 불안했지만 득점 됐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제 몰입이 돼 있다라는 건 한번 뭐 퍼펙트에 한번 도전한다라는 게 마음속에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빨간 공이 일단은 목적국 길이의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요. 아, 잘 풀었는데요. 네, 빨간 공 처리 잘 됐고 일단 고비 하나 넘었습니다. 네. 자, 숙제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1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살짝씩 이 퍼펙트 큐에 대한 생각이 아마 머리에 들 텐데. 네, 있어요. 그런 게 뭐 그렇다고 해서 팔라존 선수처럼 이 경험이 충분한 선수는 그 퍼펙트 큐를 생각하느냐고 자신의 어떤 그 경기력이 다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죠. 자,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뱅크샷. 아, 많이 어렵습니다. 네. 뱅크는 지금 거의 지금 쉽지 않고 3뱅크가 있는데 브릿지가 매우 불편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까요? 지금 3뱅크 노리는 거예요. 근데 빨간 공 앞에 손을 이렇게 힘들게 놔야죠. 네. 좀 신경이 쓰이는 위치인데요. 자, 일단 3뱅크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 공. 빨간 공은 맞췄지만 네. 흰 공에 들어가면서 맞지 않았고. 지금 아쉬워. 저 지금 퍼펙트 키로 놓친 거예요. 나름. 아, 적당히 그냥 걸리기만 하면 네. 빨간 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들어가면서 맞아주질 않네요. 자, 10대 0이 됐습니다. 송종범 선수. 좀 많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비껴치기.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 사실 이게 두 번째 이닝인데 상대 선수가 점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보니 좀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좀 전이가 좀 많이 떨어지죠. 네. 자, 느끼는 바가 많아 보이는 송종범 선수의 표정이었고요. 한라존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장쿠션을 왔다 갔다 하게. 네, 충분히 내려놔도 됩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11대 0. 네, 여기서 충분히 내려놔도 마지막 쿠션에서 처지질 않고 그대로 빳빳하게 이렇게 쿠션의 탄력에 의해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넘치는 건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뭐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테이블 크게 돌아서 빨간 공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길이 나 있고 네. 그 길을 지금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번 게임의 평균 득점 2.333, 장타 두 번, 10점을 몰아쳤는데요. 자세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네. 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섬세한 감각. 네. 역시 랭킹 1위다운 그런 섬세함이에요. 네. 여기서도 지금 빨간 공이 일단은 이 목적구 쪽으로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공이 먼저 갈 거라는 걸 지금 감각적으로 좀 계산을 해낸 거죠. 네. 내 공이 먼저 진행이 잘 됐고. 오늘 경기 종료까지 두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회전이 풀리게 네. 힘 조절을 하죠. 무난하게 득점했고요. 이제 한 점 남겨두고 있는 팔라존 선수. 송종범 선수는 이번 128강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배우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아하, 너무 코너 끝까지 지금 내공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네. 과했죠? 마지막 한점 마무리는 바로 되지 못했고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일목적구가 또 이목적구를 거의 뭐 키스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 나 점수가 나오질 네, 않네요. 송종범 선수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빨간 공에 오른쪽 왼쪽이 다 있는데 지금 오른쪽은 너무 좀 예민한 코스고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당점을 어떻게 주는지 지금 예, 그 부분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네. 하단을 쓸 것이냐, 하단을 써서 두껍게 갈 것이냐 그런 문제죠. 하단으로 갔네요, 역시. 아, 코너에서 어우, 네. 지금 포쿠션 위치가 너무 깊었죠. 네. 충분히 지금처럼 짧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갔습니다. 팔라존 선수 마지막 한점 처리하지 못했고 송종범 선수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 세트의 첫 득점 나옵니다. 빨간 공을 바라보다가 노란 공 다시 보는데요. 오른쪽으로 단장 장으로 일단 길을 만드는 거죠. 네. 네, 득점 됐습니다. 14대 2. 회전을 줘서는 안 되는 각도죠. 오, 네. 석점 올리고요. 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고 점수 차이도 좀 납니다.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되는 경기 끝까지 좋은 집중력 보여주는 모습 중요하죠. 이참 기본 배치 중에 하나지만 네. 또 익히기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지금 같은 그렇죠. 공이 기본이면서 어려운 네, 그런 배치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그 원쿠션 좌표에 그대로 내공을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좀 이어지나 했는데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한라준 선수, 네. 네, 이렇게 3세트까지 마무리하면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확실히 뭐 랭킹 1위를 상대하기에는 송종범 선수가 좀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네. 1세트에 한번 수비를 잘했지만 그걸 또 풀린 게좀 아쉬운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도 6점 하이런을 먼저 기록하면서 또 옆돌리기에서 충돌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았죠.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송종범 선수. 팔라존 선수 아주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 2, 3세트를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네, 3세트에는 또 팔라조 선수가 퍼펙트 분위기에 잠깐 네. 갔었지만 그 쓰리뱅크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네, 팔라조 선수가 이걸 노렸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3차 투어부터 제대로 올라온 이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고요.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면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